15일인데 자본론 해서 강좌를 한번 녹화를 하려고 그래요. 자본론 강좌라 그럴까요? 강의라 그럴까요? 강좌 녹화. 자본론은 캐피탈리즘이고 책은 일단 3권까지 있습니다. 1권이 547페이지 분량이고 그다음에 2권은 319페이지 그리고 3권은 또 645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자본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거 1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권을 있는데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서 보면 자본론에 대한 강좌들이 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좀 보긴 했습니다만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분들이 2권하고 3권은 안 읽고 강의를 한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EBS의 자본론 얘기도 있고 또이뭐뭐 자본론은 유해한가 등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네요. 이거 근데 이분들이 자본론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도 자본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르크스 자본론 완벽 이해하기라고 돼 있는데 과연 이분도 제가 대충을 봤습니다만 과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이 자본론을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이것도 황당한 내용인데, 자본론을 원숭이가 어떻게 이해하나요? 차라리 원숭이도 이해하는 양자역학, 뭐 위상수학, 원숭이도 이해하는 뭐 4차 방정식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자본론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만만한 책이 아닌데, 하여튼 자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자본론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수행 교수가 그나마 체계적으로 자본론을 이해를 하시고 또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작고하셨죠? 4, 5년 전에 작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행 교수의 강의, 자본론 강의와 함께 또 제가 지금부터 녹화하는 강의를 같이 한번 참고해서 좀 들어볼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소리가 좀 크게 나서 잡음이 좀 적게 있어요. 그좀 이해 바랍니다. 일단 자본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 그러면 책은 세 권이 있어요. 자본론은 세 권. 있는데 최근 중에서 저도 하도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거의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다시 한번 기억도 되살리는 겸또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경험한 바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한 바들과 함께 그리고 또 제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추구하는 바를 함께 해서 한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1권은 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서론이라고 봐야 돼요. 1권은 서론이고 그리고 본론은 2권과 3권. 2, 3권이 본론이고 2, 3권이 주로 다루는 건 이제 금융 관련이고 돈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론은 주로 이제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본론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산주의랑은 1도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본론은 공산주의나 혹은 사회주의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다.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론은 그냥 자본에 대한 자본과 상품의 메커니즘을 설명한 책입니다. 메커니즘을 설명한 책이에요. 오늘 타이핑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론은 자본주의에 관한 책입니다. 자본주의 책임, 책이고, 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경제를 정확히 이해하려면은 자본론을 읽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본론을 누가 가장 많이 보느냐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자본론을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월가에서 많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월가,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본론을 가장 3권까지 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금 자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대개 1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권은 그냥 서론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본론은 절대 원숭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를 위한 책이 아니다.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내가 자본론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이걸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체제 비용이라고 하는 걸 세제 비용에 대한 강좌를 한 10개 정도 올렸습니다. 에피소드 10개 정도 올렸는데 요 에피소드 10개를 보고 이 얘기의 90%는 대충 이해가 된다. 90%가 이해가 된다. 그러면은 자본론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체제 비용에 관한 에피소드를 절반도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자본론을 백날 보더라도 이해 못합니다. 1권도 이해 못합니다. 1권이 이해가 안 되면은 2권이 이해 안 되고 2권이 이해가 안 되면 3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3권입니다. 3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1권과 2권을 읽어보는 건 읽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자본론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자본론 강좌를 녹화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자면 첫째, 기존의 자본론 강좌, 자본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 보통 생각. 보통 생각은 무조건 틀렸어. 무조건 틀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론을 강의하는 유튜브나 이런 데 대해 여러 가지 강좌가 있잖아요. 강좌는 강사가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지, 다들 뭔가 많이 오해. 자기 각자의 나름대로 좀 자본론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자라 그럴까요? 강연자가 뭔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해하는 바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필 프로젝트를 코딩해요. 필이라고는 코딩 프로젝트에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밀접한 관계. 필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필 프로젝트는 체제를 한번 코딩해 보는 거예요. 필 프로젝트는 체제를 코딩. 체제 코딩 프로젝트입니다. 체제란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체제는 간단하게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말하죠. 상품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이익의 분배에 관한 일종의 정형화된 메커니즘. 정형화된 메커니즘. 이게 체제예요. 메커니즘이고 대표적인 체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런데 근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왜 뭐냐니까 자본주의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종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 사회주의도 종류가 또 수십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다르고 베트남식 사회주의가 다르고 뭐 쿠바식 사회주의가 다르고 지금 러시아를 자본주의라고 봐야 되나 사회주의라고 봐야 되나 할때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이긴 한데 뭔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또 강하고 북유럽, 노르웨이나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는 분명히 이 자본주의 국가면서도 또한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중국은 사회주의면서 또 자본주의 성향이 또 강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지금 구분이 상당히 지금 2024년 3월 현재 구분이 애매한 상황이죠. 약간 경계선이 허물어진 상황.
경계선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사회주의와 그리고 스웨덴식 자본주의 간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물론 스웨덴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만 식사회주의 자본주의죠 주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데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어떤 경계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 짓는 핵심적인 요소는 상속에 대한 개념 상속 다른 말로 금수저 은수저 금수저 은수저에 대한 관점에 대한 관점의 차이. 요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차이. 소셜리즘과 자본주의의 본질적 차이예요. 그런데 요거 그러니까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볼 수가 없죠. 왜냐니까 북한은 금수저와 은수저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도 금수저 대표적인 그야말로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금수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죠? 어쨌거나 그런 개념인데 요런저런 체제의 이념의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가 초점을 둬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논리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본론이죠 자본론의 어떤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거고 따라서 이해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코딩하는 필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필이라는 시스템의 코딩의 기본, 바탕, 베이스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본론을 해서 새로운 뭔가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은 눈구만큼도 없어요. 그런 건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고 싶은 의사도 없고. 언제나 강조하지만 저는 저한 몸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저런 걸 생각하면 남이나 공동체나 숭고한 이상을 생각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 코딩하는 우리가 필 시스템을 코딩하는데 요 코딩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베이스적인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자본론만큼 훌륭한 책이 없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의 알파와 오메가 경제학의 처음과 끝은 바로 자본론입니다. 그리고 자본론 이후의 모든 경제학은 그냥 한마디로 잡설이죠. 잡담입니다. 자본론 이후에 무슨 신고전주의니 통화주의니 별의별 있잖아요. 내시 이론이니 게임 이론이니 다 잡설일 뿐이에요. 그거는 경제학도 아니에요. 무슨 내시 이론이 경제학이에요. 심리학이지. 그런 걸 경제학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인데 어쨌거나 자본론 이후에 경제학은 없고 경제학의 완성한 책이 바로 자본론이죠. 그리고 이것이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 중에 한 권이면 분명합니다. 그죠?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뛰어난 지적 업적을 나열한다 그러면은 아인슈타인 박사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절대 자본론은 어떤 경우에도 빠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책 분량만 하더라도 벌써 한 1,500페이지 분량이잖아요. 그리고 이 책은 어렵습니다. 자본론은 절대 쉽잖아요. 자본론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다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큼 자기가 원숭이만큼 이해했으니까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강의하는 거죠. 자본론을 사람처럼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은 절대로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해서
자본론 강좌 녹화. 이걸 뭐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코딩 강의를 하니까, 코딩 강의에 하는 짬짬이, 중간중간이 자본론 강좌 녹화에서 올릴 텐데, 제가 올리는 자본론하고 김수현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가, 한 5년쯤 전에 타계하신 분인데, 이분의 자본론 강좌가 또 있으니까, 이분의 강의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필 시스템을 코딩하는데 참여하겠다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